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가장 희한한 건 뭘까요? 아마도 돈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돈은 바로 모두의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치분권을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돈 문제죠. 바로 지방재정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오늘 우명동 교수 그리고 민기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 때로는 사람과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돈이라는 문제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자치분권에 있어서 꼭 필요한 바로 이 지방재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우명동 교수의 이야기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우명동입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방재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 지방자치라는 이 개념이 있을 텐데 그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재정이란 무엇일까? 아까 이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재정 그러면 돈, 회계, 장부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전달되기가 쉬운데요. 재정은 한마디로 나라의 살림살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에 와닿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라는 정부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살림살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재정은 왜 필요할까?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미 알아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나라가 살림살이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시민 내지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 의식주 생활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외침이 있었다든가 이제 아니면은 스스로 살고 있는 그 시민들끼리도 좀 못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서비스를 누군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정이 정부의 살림살이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시민들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스스로 알아서 생활해낼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키우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즐겁게 모여놓을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로등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개개인들이 이렇게 하기는 좀 불편한 그러나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나라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알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딱 등장해요. 그게 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럼 무슨 돈으로 할까? 원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을 시민들이 갖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시민들이 해요. 그래서 이 원래 나라는 소유권이 없어요. 무소유의 국가예요. 이제 그래서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한 성과의 일부를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가져다가 주로 세금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세국가라 그러기도 하는데 세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주로 각종 세금을 걷고 다른 분담금도 걷어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원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재정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면 재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지방재정은 무엇일까? 이 재정 일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에서 유추해서 보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좀 덜 익숙할 수가 있어요. 지방정부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지방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만 들어봤지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이 뽑죠. 지방의원도 뽑죠. 그래갖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형태적으로 이제 정부라는 이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또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우리는 지방재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은 무슨 일을 할까? 아까 앞에 그 재정 일반에 대해서 일반은 주로 이제 중앙재정을 염두에 두고 정부 일반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데 특히 지방재정 그러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이제 그죠? 이 그런 기초 이게 이 좁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넓은 단위의 그 이 광역시, 도 이런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범위에 따라서 자기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든가 해결은 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그 지방 관할 정부가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지방 정부, 기초 이 지방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또는 광역 지방 정부, 광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방 재정이 하는 일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지방 재정은 무슨 돈으로 그런 일을 할까? 중앙 재정의 경우하고 지방 재정의 경우하고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중앙 재정은 정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걷어들이는 것은 전부 자체 재원이 되는 거예요. 자체 수입이 돼요. 이제 근데 지방 재정은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이제 광역 정부가 있고 기초 정부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은 그냥 광역 기초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정부라고 합시다. 지방 정부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지방정부는 자기 스스로 걷는 재원이 있어요.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 후자는 이전 재원 또는 의존 재원이라고 얘기하고 앞에 두 가지는 자체 재원 그래서 지방재정은 돈의 구성이 재원의 구성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중앙은 그냥 모든 게 자체 재원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다르고 지방재정의 성격을 규정 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빚도 내요. 지방채라는 거를. 이제 지방채는 한 2% 남지 돼요. 이제 이렇게 구성된 재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이다. 그러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제 지방자치는 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의미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얘기를 위해서 이제 이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정부가 주민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가 필요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반영해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게 지방자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우리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지방자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그런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방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지방자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의 물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재정이다. 이게 이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지방재정은 항상 지방자치를 지원해 주는가? 1991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기 이전에는 그때도 지방재정이 있었죠. 경상북도의 재정이 있고 전라북도의 재정이 있고 제주도의 재정이 있었는데 그때 재정은 중앙정부가 구상한 전체 그 나라 발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너희는 이런 세금을 재원으로 걷어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 활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방재정이 분권적으로 행해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여기서는 크게 이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이제 하나는 지방재정이 분권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양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방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세금 면에서, 세입 면에서 분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방이 일을 많이 하면 세출 면에서 분권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세금과 일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누어서 행하고 있는가 하고 양적 지표에 따라서 이제 지방 분권이, 지방 재정 면에서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를 이제 이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방 재정과 중앙 재정의 그 관계를 이렇게 예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오른쪽은 시, 군, 구, 관할 지역 사회예요. 시, 군, 구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활할 때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한다든가 마을 공원을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초정부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이렇게 거둬요. 시, 군, 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치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재산세 그런 거하고 등록면허세. 나머지 그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래요. 그러면 광역은 좀 더 넓은 단위에서 이제 지방 도로, 이제 교육, 소방, 이제 요즘 지방 경찰 그런 거 들어보셨죠? 경찰 서비스. 이런 건 좀 더 넓은 범위의 지방 정부가 넓은 범위의 관할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둬요. 광역세를 거둬가지고 이제. 그리고 중앙정부는 나라 전체의 일,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국방, 이제 외교, 뭐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 친지들하고 통신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개인이 해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소위 말하는 국세라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에 이 돈을 많이 주면은 이게 지방자치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세출 분권 중심으로 지방 재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전 재원을 주더라도 돈만 많이 주면은 이게 이 분권이 이루어지는 거로 보고 지방자치를 잘 지원해 줄 거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정부는 그래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지원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지방세 비중을 높여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어요.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 8이고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이 2였어요. 8대 2. 그래가지고 지방이 하는 일은 6이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부는 지방세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7대 3 정도는 높이자. 더 나아가서 6대 4로 높이고 싶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당장 실현하기가 어려우니까 7대 3으로 높이자. 그래가지고 지금 분권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7대 3에 다다르지를 못하고 7대 3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분권을 이해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과 세출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견해예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자치분권이란 용어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지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세입 측면에서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도 아까 형식적으로 볼 적에는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방세를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걷고 싶은 세금을 걷고 싶은 비율로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게 실질적 의미에서 지방분권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얘기해 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라는 것을 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가 있어가지고 법률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방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이 추세 속에서 분권 추세 속에서 지방 의사를 좀 반영시킬 수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고안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 탄력세율 제도라는 걸 써가지고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 이 지방세의 세율을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 정해놓은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그러는데 그것의 전후 50%를 더 거둘 수도 있고 덜 거둘 수도 있고 이렇게 지방에다가 그 이 의사를 이렇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모든 세금이 그런 게 아니에요. 11개 중에서 2개는 그런 제도가 없고 나머지 9개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또 2개는 대통령령으로 그걸 정하게 돼 있고 나머지만 지방의회의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놓은 탄력세율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지방의 자율권이 이제 행사될 수 있지요. 제도는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은 거의 없다,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세출 측면에서 보면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기능 그러면은 어떤 일은 중앙정부가 하고 어떤 일은 광역정부가 하고 어떤 일은 기초정부가 하고 이제 이게 기능 배분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돈 쓰는 그 비율이 틀려지잖아요. 이것도 엄격하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이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중앙정부는 이런 걸 하고 광역은 이런 걸 하고 기초는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서 조항에 가서 보면은 다른 법률이 있으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가지고 이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법률을 이제 안을 올려서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경우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막 같이 하는 일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또 이제 지방 예산인데 이 지방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전에 비해서는 자율성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 기준이란 것을 해마다 하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책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인 그 예산 편성 기준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하달이 돼서 지방 정부 운신의 폭이 크지 못해요. 이제. 그 보조 사업은 국고 보조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 하달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주어지면은 그 중에 얼마만큼 내가 돈을 이 지방 정부가 돈을 보태야 되는데 얼마를 보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권도 지방 정부에 없어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세입과 세출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행해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 이 정부가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내걸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지방자치는 곧바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분권적으로 운영이 될 때 자율권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이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이게 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방재정은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제 이 우리 모두의 돈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방재정 문제는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양으로 측정되잖아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움직이는 이해관계자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그 관계 속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지방재정의 문제는 이와 같이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관계의 문제이면서 관계 틀을 만들고 바꿔가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분권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 즉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단순하게 이 중앙정부가 얼마 쓰고 지방정부가 얼마 쓰고 세금을 얼마를 걷고 이렇게 그 이 금액 자체 장부 자체만 가지고 지방재정 문제를 파악을 해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다. 그래서 지방재정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재정활동이 우리들의 생활에 주는 의미, 지방자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에 주는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나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조금 더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해요. 자, 우선 주민은 주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방재정활동이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왜, 돈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 그 틀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참여를 해야 돼요. 이제. 기존에 이미 참여 메커니즘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또는 그 이 주민 그 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 지방재정활동에 가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정부 활동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민들도 연대를 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연대를 해서 이렇게 단결된 힘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재정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와 그 관계 틀을 찾아내는 것이, 확보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명둥 교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방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는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런 세금은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걷고, 아, 이런 세금은 또 중앙정부에서 걷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율성이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문득 이 지방세라는 건 또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치분권과 지방재정에서 이 필요한 지방세,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민기 교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재정인데 실제 이 지방재정의 세입원이라고 하는 지방세 그리고 세수입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지방정부가 자유스럽게 또는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권한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제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그러니까 조세는 한 2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1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으로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고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은 우리가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중앙정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서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반면에 지방정부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다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다르고 또는 우리 경상남도 양산시 이 243개 자치단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지방 관광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또는 우리 지역은 지방 환경세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는 수도권에 위치하니까 지방에 어떤 소비세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 다양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특색이 현재 있는 제도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조례로서는 전혀 지금 지방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조세 법률주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안 중에 하나는 첫째, 현재 국세가 가지고 있는 국세가 14개 세목이 있는데 이 중에 국세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방세목을 법률로 신설하는 게 신설하는 방안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국세의 세목 중에 일부를 지방세목으로 전환해 주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양도하는 차액을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게 국세인데 양도소득세를 지방양도소득세로 해서 지방에 넘겨주면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이 확충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비싼 땅,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많고 비싼 고가의 땅이 이게 사고 파는 매매가 되는 이런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세금을 지방 정부로 양도를 하면 그 지역에서는 소득이 많이,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거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랄지 영남이나 호남 지역의 시군 지역에서는 실제 부동산의 양도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지만 양도로 있어서 발생하는 차액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금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만 세입이 늘어나지 기타의 지방정부의 세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이 없는 지방정부에게는 지방재정 확충에 현재 있는 국세를 지방세로 양도를 한다,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 할지라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방 정부 간 재정의 어떤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원이 없는 지방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이제 이전 강의에서 들었겠지만 지방 정부가 교부세랄지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전에 이제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넘겼을 때 그로 인해서 세수가 확충되는 이런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더 이상 이런 지방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세입 구성을 봐 보면 전체 세입의 약 43% 그러니까 이제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 재원 중에 지방세가 약 35%, 그리고 세의 수입이 약 8% 정도 돼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약 45% 정도 됩니다. 기타의 수입은 실질적 수입이 아니고 또 지방채는 우리가 미래에 상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조세법률주의라는 이런 제도적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탄력세율 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그나마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우리가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11개 세목 중에서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최고 50%를 할증하거나 또는 50%를 할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가 취득가액의 3%라면 이 3%의 50%인 1.5%포인트 이것을 높일 수도 있고 또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최고 4.5%일 수도 있고 최저
1.5%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3%의 취득세를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도 될 수 있고 반면에 100% 활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6%로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탄력세율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세율보다는 좀 더 높이 받아서 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지금까지 한 30년 해왔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를 해올수록 지방정부가 이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주는 이런 조세 경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는 항공기도 부동산처럼 이렇게 항공기를 항공사가 구입을 하면 어느 지방정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를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취득세 또 보유하게 되면 등록지에서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항 중에 약 한 15개 공항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항공기를 유치하려고 항공기 재산세가 예를 들면 한 0.3% 정도 되는데 이 0.3%를 받는 게 아니고 어디는 0.25%, 어디는 0.2%, 심지어 0.15%까지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이제 조세 경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에 받아들일 세입을 스스로 지금 감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있어서 어떤 보완책도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세 이외의 자체 재원으로서 확충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외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 자체 세입 중 이제 우리가 지방세외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방세외 수입은 우리가 흔히 보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뭐 600원씩 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 세외 수입이기도 하고 제주도 같은 곳은 공영관광지 입장료 이러한 2천여 가지의 지방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 수입은 우리가 지방정부 전체 수입 중에서 약 한 8%, 약 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난 우리가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오고 있는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지방세 수입이 과거에는 한 2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8% 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는 제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도 또는 받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저에게 부과가 되는데 지방세 수입은 제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만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어떤 조세 저항 이런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면 지방세의 수입을 확충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는 먹는 샘물을 생산해서 세의 수입을 확충하기도 하고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령시는 들어보면 머드 축제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됐죠. 이 머드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세의 수입을 확충하기도 하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송전탑이 있는 곳에만 점용료를 받았는데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안산시 공무원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익을 올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제 세의 수입을 확충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한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이 전라남도 신안군이나 또는 경남 남해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나 제주도에도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죠. 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생활 폐기물 배출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외부 교통이 유입이 되고 각종 사고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실제 그 지역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현재 처리하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가 내는 지방세로 처리하고 있다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부담금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오로지 부담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세라는 것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적인 한계가 있고, 또는 지방세의 수입도 어느 정도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정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인자에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체 재원으로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볼 분야가 하나가 지방채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외부로부터 재원을 동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 이 지방채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정부가 어떤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가 갚겠다, 그러니까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방채에 의존을 해서 재정운영을 하면은 미래에 어떤 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또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가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800조 원이 넘는데 지방채무는 25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를 활용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개인 살림을 할 때도 집을 장만한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한 다음에 제가 일정 부분 20년 또는 30년 동안 우리가 상환해서 제가 자산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자,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인가?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 예를 들면 상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죠. 현재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이런 편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런 편익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충당한다면 사실상 현재 살고 있는 이 현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의 편익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20년, 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이 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방채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쟁점 몇 가지를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는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무엇 때문인가 해서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는 걸 알아봤고요. 탄력세율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활성화하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 그리고 지방세의 수입에 있어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권한들을 지방에 권한을 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채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이나마 높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기 교수의 강연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25종류로 되는지 일단 잘 몰랐었고요.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이야 그냥 이렇게 알아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등록할 때 어느 동네 가면 조금 더 싸대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조세 경쟁이라는 용어로 아까 뭐 비행기는 큰 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사실 자동차 이 취등록세 어느 동네로 가면 싼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되게 와닿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두 분 모두 좀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지방정부들의 이 좀 자율성이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분담금 같은 거를 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저도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에 또 계시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입도하는 이 관광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좀 부담금을 받겠다 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입도세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뭐 좀 드려보죠. 제주 인구가 지금 약 한 69만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의 1.2%입니다. 그렇죠. 인구 비중은 1.2인데 제주도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전국 비중의 2.3%입니다. 아, 두 배군요. 이게 두 배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민이 특히 생활 폐기물을 많이 배출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에는 하루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지금 상황에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렇죠.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약 20만 명 정도가 우리 제주도민 이외의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제주도에 20만 명. 네. 이분들이 배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2.3%가 나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전국의 2.3%에 해당하는 생활 폐기물 이 처리 비용을 거의 100% 우리 제주도민이 연간에 약 1,400억 정도 드리는 지방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하죠. 그래서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니까 원인자죠. 이 원인자들도 일부 부담을 하시라 해서 우리가 환경 보전 기여금이라는 어떤 이 부담금입니다. 네네. 부담금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특별자치도지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권한을 현재 지금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런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담금을 신설하면 제주도를 방문하신 분들은 이런 부담금을 저희들이 걷어서 생활 폐기물도 더 빨리 처리하고 환경 보전도 더 잘하고 오히려 그 부담금을 내신 분에게도 보다 나은 환경을 저희들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는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가 윈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장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해안들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은 모두 똑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의 고충을 갖고 있군요. 직면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자체 재원 그리고 이전 재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뭐 저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이는 돈 아니냐.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든 아니면 뭐 내가 낸 지방세든 간에. 근데 이 두 개를 좀 구분 지어서 자율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 말씀드릴 때 이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는 그런 시각이 좀 있었어요.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많게 해주면은 이 분권이 되고 지방자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이 자체 재원은 지금 걷는 자체는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제약들 때문에 아무거나 못 걷지만은 그렇죠. 걷어놓고 나면 그거를 이제 좀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상은 또 거기도 뭐 이 자율적이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이전 재원은 그 늘 올 때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꼭 이 사업을 하는 데 써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 보조금 그래서 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그렇죠.
사실상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비슷한 그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은 국고보조금이 일반보조금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국고보조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너네들 돈을 50% 또는 뭐 30%, 70% 돼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네, 네, 이게 네. 거의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다 많아요. 주는 경우는 거의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여권 이 발급 업무 이런 건 100% 줘요. 네, 네, 네. 그 대부분의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 사업에는 지방이 그 매칭이라 그래가지고 지방 정부의 그 이 남아있는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없는데도 그 사업은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줘라. 이건 네.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방 목 자기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보조금 꼴이 달려있지 않는 돈도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예, 그거를 예. 이제 일반 보조금의 특정 보조금화 현상이 자꾸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아,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 돈 갖다 땡겨 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내려준 돈마저도 그러니까 이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에 쓰다 보니까 네네네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 여력이 별로 없군요.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 재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 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폭이 더 커지는 거고 네네. 이전 재원은 각종 그 이 직간접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결정을 중앙정부가 하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 재원이 더 많은 게 지방정부의 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폭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정부도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세금을 너네들이 걷는 부분을 좀 더 높이는 데 네. 방점을 찍어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두 분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뭐 이제 좀 너무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얘기처럼 느껴졌던 이 지방 정부의 재정, 지방 재정이라는 그 의미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좀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는지도 오늘은 한번 좀 예, 찾아봐야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예,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의 힘, 예, 셉니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에서 가장 입에 많이 올리는 말이 바로 이 돈이라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뭔가 좀 꺼리게 되는 예, 참 희한한 단어죠. 아, 지방정부의 재정도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돈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 특히 지방재정이라는 건 관계라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